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헨더슨 동쪽 케이덴스에 있는 55세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입니다. 가드게이티드 커뮤니티로 한쪽은 아직도 집들을 짓고 있지만 다른 한쪽과 중심부에는 이미 입주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보통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HOA 비용은 한 달에 160불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시드 혹은 리즈 비용은 추가로 없습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여러 종류의 집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집은 큰 RV 파킹장이 있는 형태입니다. 2516부터 2873 스퀘어피트 사이즈로 나오는 이 모델의 기본 가격은 50만 불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모델을 오늘 구경하실 텐데요. 제가 오랜만에 직접 화면으로 인사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뒤로 보이는 여러 집들 중 오늘은 RV를 세울 수 있는 garage가 있는 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모델이 보이시죠? 그 중에 이 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서는 복도가 일반 집들보다 조금은 넉넉한 이 집은 입구에는 방으로도 변형하실 수 있는 댄과 함께 하프 바스룸이 그리고 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댄으로 꾸며진 이곳은 두 문이 달려질 예정이고요. 모델홈의 경우에는 그 문을 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하프 베드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의 방향에는 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면 넉넉한 워크인 클로젯과 그리고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게스트가 방문하실 때 제공하시기에 좋은 방입니다. 방을 나와 복도로 나서면 왼쪽에는 garage로 이동하는 문이 있고 넓은 거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키친은 거실과 함께 펼쳐져 있어서 공간이 매우 넓게 느껴지고 또 한켠으로는 bar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펜트리도 넓게 구성되어 있고요. 모델홈에서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으로는 유리문이 아닌 일반 문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뒷마당은 모두 커버 패리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델홈의 경우에는 옆집과의 벽이 낮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집들의 담 높이로 구성이 된다고 하네요. 보시는 작은 키친은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시고 하시는 옵션이 아닌 기본 옵션으로 bar 키친입니다. 거실을 나와 우측의 복도로 들어가시면 세탁실과 함께 마스터룸이 있고 그 사이 작은 클로젯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두 부부가 사용할 마스터룸에는 마스터베스와 함께 넉넉한 워킹 클로젯이 있습니다. 물론 듀얼 싱크고요. 워킹 클로젯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길게 한참을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뒤를 돌으면 수납을 위한 선반도 있습니다. 마스터룸에서도 역시나 패디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가라지를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세탁실로 향하셔야 합니다. 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바로 훅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보여드리는 RV 가라지입니다. 일반 차량은 4대를 세울 수 있는 크기의 형태로 특별히 이 공간을 차를 세우는 공간이 아닌 작업실로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이 집을 나서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이 집을 짓고 있는 현장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델홈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따라오세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자주자주 올려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라스베가스 부동산 경기가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각각의 고객분들을 위해 빨리빨리 응대를 해드리다 보니 결국 유튜브 영상이 뒤처졌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말하는 사이에 벌써 공사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볼 모델은 화면 왼쪽에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있는데 같은 모델로 짓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모델, 목조 공사하는 곳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의 모습은 잘 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느낌이 조금 색다르실 것 같아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이 집은 조금 전 보셨던 모델과 좌우가 바뀐 형태입니다. 즉 복도를 중심으로 왼쪽이 댄과 방이 있고 우측이 가라지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모델홈에서 책상이 있던 댄의 위치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화장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방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방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었고, 그리고 옆으로 워킹 클로젯이 하나 있었죠? 머릿속에 모델홈을 기억해 두셨다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이 방을 다시 나서고 복도를 지나가면 다시 거실과 부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넓은 거실이 보이실 테고 이것이 키친 아일랜드가 들어갈 때고요. 그리고 반대 방면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패리오가 있습니다. 역시나 커버 패리오고요. 지금은 옆집으로 벽이 만들어져 있진 않지만 곧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에서 나오는 문도 보이시고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곳은 바디 있었던 곳이고요. 다시 복도로 들어가 보시면 정면으로는 세탁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마스터 룸으로 들어가는 길이겠죠? 마스터 룸으로 들어가면 역시나 창문이 있고 화장실과 그 안으로 워킹 클로젯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목조 건물을 보게 되니까 실제 모델룸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드시죠? 이번에는 그라지로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을 보시면 내부로 이동하시는 문이 두 개 있고요. 외부로 나가는 문이 하나. 그래서 그라지로 문이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건물을 나서서 조금은 공사가 진전된 다른 집을 보여드릴게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옆에 벽이 보이시죠? 이 정도의 높이로 옆집과 나누어질 것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모델룸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대략적인 기본 구조를 보실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모델룸과 같이 우측에 댄이 있고요. 이렇게 문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나오시면 복도를 지나서 거실, 바와 키친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모델룸에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던 팬트리가 여기는 일반 문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옆집과 구분 짓는 담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하얀색 캐비닛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모델홈과 많이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집들이 보시면 뒷마당이 작지만 그 이유는 바깥의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마당이 넓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가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곳이 마스터룸이고요. 역시나 페리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워킹 클로젯. 자, 어떠셨나요? 실제로 보시는 모델홈, 그리고 목조 공사 현장,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의 모델을 보고 계시는데요. 새 집을 모델홈을 보시는 것과 이렇게 실제 공사되고 있는 현장을 보시는 느낌이 아마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라지로 나가서 보시겠습니다. 앞집도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집의 일반 그라지 사이즈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이 공사 현장의 다른 집들과 커뮤니티의 분위기들을 보여드릴게요. 골목 하나 차이로 이미 완공돼서 입주하여 살고 있는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안에는 22,000 스퀘어피트의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실내 수영장과 실외 수영장,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를 기본으로 그 외에도 공원, 피크닉 에리아, 트레일 등이 잘 구비되어 산책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커뮤니티 밖으로 나가 볼게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guard-gated 커뮤니티입니다.
케이덴스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많은 부대 시설들이 함께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설 예정이지만 큰 길로 나오시면 아직은 여러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니 참고하세요.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어떠셨나요? 라스베가스로 이주하여 리타이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매번 선스리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보여드린 영상 중에 이곳으로 입주를 준비하시는 저희 고객님께서는 타조에 계셔서 실제로 보시지 못하셨지만 직접 보시는 것만큼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